그 캠핑카 못 만드냐? 이 7천만 원대 포터 캠핑카 공간감을 가지고 있고 힘 있고 7천만 원대 가격으로 이 신차 캠핑카 못 만드냐? 모든 이슈를 해결하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포터 단종? 아니죠. 포터 디젤 차량이 11월까지만 생산이 되고 그 다음부터 LPG로 바뀌어서 출고가 됩니다. LPG로 바뀌어도 아비크 560 그리고 아비크 560B는 생산이 되겠지만 캠핑카는 왜 디젤로 만드는 게 좋은가? 첫 번째로 디젤 차량이 힘이 좋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유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젤이 LPG에 비해서 효율이 좋죠. 그래서 자주 주유하지 않아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LPG 연료 탱크 시설들을 차에 실게 되면 이 무게가 추가될 텐데 이 무게 추가는 차량의 연비와도 연결이 되죠. 네 번째, LPG로 바뀌면 베이스 차량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오를 텐데요. 그렇다면 아비크 560 그리고 아비크 560B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힘을 가진 가장 좋은 가격대를 가진 구매하시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 미연장 캠핑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쿠안 캠핑카가 만든 아비크 560 그리고 아비크 560B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영상 함께 하시죠. 쿠안 캠핑카는 입맛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 공간감을 넓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실형 타입의 아비크 560과 이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는 고정형 침대가 들어간 아비크 560B 두 가지 모델을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연장 캠핑카의 가장 이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주차 라인 안에 들어간다는 부분인데요. 물과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에 가서 어느 정도 캠핑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주차 라인 안에도 부담없이 들어가는 미연장 캠핑카 아비크 라인이 바로 가족들의 첫 캠핑카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미연장 캠핑카들 사이에서 저희 쿠안 캠핑카가 중요시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안내해드리면서 차량을 짧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안전한 순정 프레임으로 제작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순정 프레임으로 제작하는 부분은 이 차량의 외형 그리고 밸런스와도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미연장 캠핑카 내부 공간만 크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차폭을 확장하고 그리고 벙커를 확장하게 되시면 타보신 분들만 아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옆에 큰 차가 확 지나갔을 때 오 이렇게 되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코반의 아비크 560, 아비크 560B 모델은 차체 순정 프레임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절단하지 않아서 주행 안전성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최고급 HPM 코팅 가구입니다. 도장 가구 사용했었죠. 사용했었으나 이거 닳는다고 하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감이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 쿠안 캠핑카가 사용하는 HPM 가구, 네, 원목의 가구를 차곡차곡 겹친 다음에 멜라민 수지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한 하나의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좋냐? 바로 찍힘에 강하고 열에 강하고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내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박람회장에 방문하시고 저희 쿠안 캠핑카의 가구들을 직접 알아보시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하시는 우리 오너 고객님들이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이죠. 찍힘이 없고 긁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주행 충전기 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캠핑카 옵션 중에서 배터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이 배터리를 막 밀어주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충전해주는 스마트 주행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릴레이 방식, 알터 방식 엥 아니다라는 거죠. 배터리가 불이 나요. 이 화재 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100% 완충 가능. 100% 충전이 돼야 배터리의 수명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우리 아비코 560B 같은 경우에는 5인승이지만 사실은 연인 두 분, 아이가 한 명 정도 있는 가족 단위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정도 대형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형 침대가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비크 560B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늑 그 자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저희가 여기 테이블을 과감하게 뺐어요. 스윙 스윙 이렇게 되죠. 양양에 갔어요. 팀장님 스쿠버를 했어.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먹고는 자야겠다. 먹었어. 먹고 나서 치우고 자야지. 치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우시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네, 주무시면 바로 그게 바로 아비코 우리꿈비 고정형 침대 타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매력적인 부분 첫 번째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대형 고정 침대를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겠어요? 대부분 미연장 캠핑카들의 고정형 침대 타입은 한 분이 누우실 때는 외로워, 넓어. 근데 두 분이 누우시면 짜증나, 좁아.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아비코 560B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확실하게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보여드린 대로 두 분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저 같은 인종들은 너무나도 아늑하죠. 네, 그래서 두 분이 누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누웠을 때 보면 이렇게까지 남편, 아이 혹은 같이 누울 수 있겠죠. 굴러왔을 때 이렇게. 네. 그러면서도 뒤쪽, 위쪽으로는 우리 전체로 상부장, 그죠? 상부장이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한 다음에 이거를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아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돌리고 접고 네, 이렇게 밟은 다음에 잠근 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쇼바와 댐퍼가 모두 섞여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서 스탑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각도에 가면 자기가 다친다. 네, 힘을 들여서 이렇게 안 하셔도 열릴 때도 이게 팡 열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가 조심해 열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까지 이렇게 다 마감까지 되어 있다는 거 저희 코만 캠핑카가 정말 자랑을 할 만하죠. 여기에 이제 락 장치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매력적인 공간 바로 샤워실이죠. 고정식 변기는 기본입니다. 고정식 변기는 기본인데 이 샤워 공간이 너무나도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보여드릴 수 있겠죠. 저 키가 17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키에서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면 샤워실 사이즈 밑에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샤워실의 바닥 사이즈 기재해 드리면서 이렇게 공간이 아비크 560과 아비크 560B가 변함없이 이렇게 넓다. 미연장 캠핑카인데도 침대도 넓은데 샤워실도 넓어요. 그러니까 연인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어떤 영상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팀장님 바닥에 휴지를 떨어뜨렸는데 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캠핑카의 화장실, 샤워실 사이즈를 알 수 있다 하는데 얘는 집으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유 허리야.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고급 자재 템버도어 들어가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견고합니다. 맞아요. 내구성도 너무 좋고 공간 활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샤워실도 그렇다는 부분. 그리고 또 안내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팀장님 최초 공개인데 이 2열에 뒤보기 시트로 우리가 앉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침대로 또 변환이 됩니다. 형 보시면은 이쪽 바로 이렇게 탄탄하게 이게 잘 나와요. 이렇게 저쪽에서 고정 침대에서도 주무실 수 있지만 저쪽에서는 다른 분들이 주무시고 다른 1인이 여기서 주무시고 싶다 하면 이쪽을 침대로 또 변환이 가능하신 거죠. 이거를 아주 간편하게 당기셔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시트를 간편하게 이쪽으로 슉 놓으시면 돼요. 요건 디테일 봐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탁 놓아주시고 공간 활용이 됩니다. 여기 이 공간 여기 이렇게 비었느냐 이렇게 문을 탁 닫게 되시면 이 공간까지 살렸다는 말이죠. 조금 허풍 조금 못되면은 3D 설계에 의한 작업과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공간이죠. 너무 편한 공간이죠. 뒤에도 저렇게 두 분이 널찍하게 누울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이런 공간이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짠! 제가 이렇게 누웠습니다. 너무나도 넓은 공간이죠. 아이랑 이렇게 누워서 편하다 이렇게 주무실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주행 안전성 그리고 흔들림 때문에 벙커 공간에 성인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치층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벙커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벙커 쪽에서 또 추침이 가능하니까 저 베드 공간만 너무나 좋은 공간인 줄 알았는데 이 앞쪽 공간까지 너무 탁월하고요. 게다가 주행 안전성까지 가지고 있는데 힘까지 가지고 있는 이 디젤 베이스의 아비크 560B 이 가족 고객님들 그리고 연인 고객님들께서 선택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코방 캠핑카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줘야 하는 것들 그 기술을 모두 지키면서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공간성 높고 개방감
좋은 아비크의 외관 먼저 둘러보시면서 쭉 보실 텐데요. 앞쪽 벙커 유려하게 빠져있는 이 벙커 디자인과 차에 비해서 과도하게 빠져나와 있지 않은 이 차포, 이 부분이 주행의 안전성을 더해주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인데요. 벙커가 또 너무 튀어나와 있으면 이쪽에서 운전하실 때 시야를 또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운전하더라도 너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셔야 하는 부분 이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간감을 확 살렸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들어오셨을 때 타사 차량과 다르게 이 바닥 부분이에요. 바닥 부분 보통은 이렇게 해서 발을 딛고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계단을 한 번 더, 단을 한 번 더 딛고 올라가시죠. 그러나 아비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천장에 닿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공간감이 뛰어나다. 네, 그렇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PM 가구가 주는 깔끔함, 네, 그런 부분도 들어오셔서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구 색상은 브론즈 화이트 색상과 티크 색상 두 가지 선택 가능하시고, 침대 변환하면 이렇게 네, 2020에 1840까지 가로 세로로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 공간,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 이렇게나, 네, 이 공간 너무 좋은 공간, 뻥 뚫려 있는 실내의 대형 창문. 저희 아비크 560 같은 경우에는 공간성이 너무나도 좋고, 예, 이 안쪽에서 둘러서 우리가 다이닝을 너무 즐길 수 있는 공간감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파 자체가 너무나도, 저희가 요 고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가도 요 폭신함이 줄어들지가 않고, 보통은 요거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서 더 얇게 제작이 진행되는 곳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제 팔보다도 두꺼워요. 아닌가? 네, 제 팔만 한가요? 네, 그 정도로 진짜 너무 폭신하고 좋고, 얘가 진짜 제 뒤에서 저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치 자체가. 그래서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하고 공간감을 정말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위쪽으로 보시면 대형 수납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댐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탁탁 닫히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 버튼락 통해서 직관적이긴 하지만 제일 안전하게 닫히게끔 되어 있고요.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코반의 자랑이죠. 명물이죠. 이렇게 네, 전기 배선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렇게 잘 묶어서, 네, 대단하죠? 네, 요거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캠핑카 보실 때 요런 거, 코반 캠핑카의 명물 자랑입니다. 대놓고 자랑할 수 있어요. 네,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기본 장착돼 있고, 요 공간감, 화장실, 네, 화장실 공간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공간감이라는 거, 요런 부분들, 네, 공간감, 그러면서 고정식 변기가 기본이라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는 거, 네, 이런 공간감도 아비크 560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 요거 자체가 모두 다 기본이라는 거. 실내에도 이렇게 조명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불 켜고 꺼서 내부 작업도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요거 포인트예요. 그게 있는데, 여기 조명 없으면 이 내부에 뭐가 들었는지, 랜턴 갖고, 헤드랜턴 갖고 찾기 바쁘시잖아요. 깔끔하게 조명 작업까지 돼 있다는 거, 업그레이드 된 내역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무스하게 닫힌다는 거, 네, 그 부분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미연장 캠핑카들 종류는 정말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비교하시기가 힘드셨을 텐데요. 우리 아비크 560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공간 확장을 위해서 폭이 확장되지가 않았지만, 그래서 주행 성능이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매우 좋아서 주행 안정감이 정말 좋다. 그러나 내부는 제가 아까 구르는 거 보셨죠? 효율적으로 잘 빠져있다. 요 부분 보시면 되고, 안쪽으로 들어오셨을 때 단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성인들이 머리가 이렇게 닿지 않는다. 그 부분을 정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캠핑카들마다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으로 보셨을 때는 모르시겠지만 직접 방문해 보셨을 때 내부에 요 화장실 공간이 매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꼭 봐주셔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이슈가 되었던 이 포터 단종이냐, 이 포터 단종이냐, 도대체가 이 단종이냐, 이 아비크 캠핑카 못 만드냐, 이 7천만 원대 포터 캠핑카, 이 공간감을 가지고 있고 힘 있고
그리고 이 가격, 7천만 원대 가격으로 이 신차 캠핑카 못 만드냐 했었던 이 모든 이슈를 해결하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님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저희가 코반 캠핑카가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자체 네.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터가 단종이네만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이런 거를 판단하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자부하고 있는다, 네. 있다는 점. 네. 네. 아, 팀장님, 그래서 저희가 또 고객님들께 이 수량을 또 급편성했다고. 네. 네. 10대. 네. 10대요? 네. 10대가 준비되었습니다. 10대밖에 디젤 안 줘요? 디젤 포터 10대. 예, 아, 어렵습니다. 10대도. 네, 상당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 수량입니다. 네, 그러면 이 디젤 포터 10대를 가지고 언제 출고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8번까지 네, 네. 출고가 가능하겠습니다. 8번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영상에 올해 10대까지 출고 가능하게 이렇게 박아놓겠습니다. 고객님들 스터드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네, 달라지지 얘기가. 그렇죠. 네. 팀장님 또 우리 네. 준비한 거 있잖아요. 네. 네. 뭐죠? 이번에 9월 달 네. 박람회에 네. 참여하고자 네. 또 결정이 났습니다. 맞아요. 대전에서 열리는 네. 도시 캠핑 대전. 네. 박람회에 코반 캠핑카가 참여합니다. 네. 날짜는 네.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네. 금토일 2박 3일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지는 박람회입니다. 네, 빨리 결정을 서두르셔야겠어요. 그렇죠. 네, 네. 기회를 또 마련해 놨으니 이번 네. 기회에 예, 마지막으로 디젤 포터로 제작이 되는 아비크 네. 주인이 되시는 예. 그런 기회. 조금만 그러면 팀장님 우리 디젤 차량 10대를 확보했어요. 네. 우리 박람회도 편성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팀장님 할인을 넣어주시라고요. 이거 너무 좋아하시 그래야 삼박자가 트라이 앵그리가 딱 맞잖아요. 네. 해줘야지 이거. 이번에 박람회 네. 네. 편의사양으로 네. 인산철 배터리 600A를 추가 제공해드립니다. 오, 그러면 저희가 기본이 지금 600A가 기본인데 600을 더 얹어주면 1200? 그럼 뭐야 그 말로만 듣던 전기부자네요 팀장님. 네. 오늘 기존에도 아비크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세요 오세요 달려오세요. 이번이 또 기회입니다. 우리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힘있는 아비크를 만나실 마지막 네. 기회예요. 6,890만원에 네. 1200A의 인산철이 장착이 되는 디젤포터 아비크 마지막 기회죠. 네, 대박이에요 팀장님. 우리 이거 우리끼리만 알아요. 영상 보신 분들만 아세요. 아셨죠? 네, 지금부터 네. 영상이 나가는 지금부터 9월 17일 박람회 9월 17일 박람회가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번 박람회 끝날 때까지만 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저희 전시장에서부터 오늘 상담 오신 분들도 또 가능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고객님들 더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 수원 박람회 때도 우리 저희 아비크를 눈여겨보신 분들이 전시장에서 계약하셨고 그렇죠. 수원 쪽에서도 오셔서 우다다다 계약하고 가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은 박람회 때 코반이 정말 줄 서서 계약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네네. 이제 기존에도 많이 관심 있어 하시던 고객님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현장에서 계약을 많이 하셨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코반의 아비크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고객님들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이 아비크 디젤 베이스 차량에 1200A에 6,890만 원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박람회가 끝나기 전에 네. 수량이 소진될 수 있으니 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팀장님 우리 대전에서 열리는 도시 캠핑 대전 어떤 박람회인 거예요? 네. 대전시가 주최하는 캠핑 전용 박람회입니다. 네. 캠핑 용품과 네. 캠핑 회사들 캠핑카를 캠핑 용품과 캠핑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캠핑 네. 전문 박람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정말 내노라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수입 모터홈에서부터 카라반 그리고 네. 국내 내노라는 업체들 저는 캠핑카 쇼인 줄 알았잖아요. 네. 메이저 회사들이 다 네. 참가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하고 오셔도 좋고 제가 여기 리스트 올려드릴 텐데 기대를 하고 오셔도 좋고 그리고 그러면 초청장 어떻게 네. 받아요 팀장님? 네. 네이버 코반 캠핑카 네. 카페로 들어오셔서 올려드린 초청장을 다운받아서 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에 올라와 있던데 네, 그 사진을 캡처하셔서 입구 쪽에서
입장권으로 교환을 하시면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뭐 무료 입장이나 다름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영상 요거 너무 좋아요. 알짜배기 영상이에요. 고객님, 제가 알짜배기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코방 캠핑카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영상 관련해서 전시차 판매, 그리고 중고차 판매, 그리고 저희 전시장 관련 안내 소식, AS 애프터 후기 같은 것들을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영상 아주 좋았어요. 네, 밤늦게까지 찍었어요.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